경남경찰청 외석과 간부경찰 등 현직 경찰관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남경찰청 외석과 국제범죄수사대 신모 경감과 광역수사대 이모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경감은 오늘 아침 자택에서 이 경사는 경찰청에 출근한 가운데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들이 경남경찰청에 같은 부서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0년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채업자 측에선 택지개발지의 일부 택지로 이른바 알박기 행세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발업자에게 비싼 값에 땅을 팔아 번 돈의 일부를 준 걸로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를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